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커피포트를 등장시켰는데요. 이 커피포트 좋은 거 아니고요. 사실은 제 직장에서 커피포트를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낡은 거를 제가 얻어왔습니다. 용도는요. 아침마다 우리 딸내미한테 도시락으로 넣어줄 계란 삶기 용도로. 사실은 계란을요 하루에 매일 두 개씩 세 개씩 삶는 게 정말 귀찮더라고요. 커피포트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커피포트에다가 매일 저는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우리 아이에게 줍니다. 늘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한 서른 개 삶으면 한 두 개 정도는 실패 보기도 해요. 계란이 삶다가 터져서 안에서 부글부글 물이 끓어 넘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끓어 넘치는 걸 또 방지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물을 작게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을 삶기를 해볼게요. 커피포트에다 물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제가 지금 한 500ml 정도 넣었거든요. 계란이 딱 잠길 만큼만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계란은요 스푼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바닥에 탕 소리 안 나도록 물에 이렇게 뜯어 넣어줍니다. 보통은 계란요 두 개씩만 삶는 게 제일 좋아요. 두 개 아니면 한 개. 세 개는 솔직히 저것들끼리 부딪히면서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두 개만 이렇게 삶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위험하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고무장갑 한쪽에 끼고 하세요. 뜨거운 물 혹시 만지다가 위험하니까. 저는 면장갑 위에 비닐장갑 하나 꼈거든요. 이렇게 불을 켜겠습니다. 이제 끓여오르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놔둘게요. 이제 방금 꺼졌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다시 온도가 조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시간을 재놓고 하진 못하지만 옆에서 뭐 하다가 잠깐 꺼졌다 싶으면 또 잠깐 온도가 내려갔네 다시 켜줍니다. 그래서 연달아 두 번 해줍니다. 더 많이 익히고 싶으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요. 이게 만약에요. 계란이 속에서 터졌다면 아마 물이 보글보글 끓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지금 물이 안 넘쳤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가끔 고개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계란을 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충격에 가해서 금이 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넣으면서 탕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커피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경우 그리고 뭔가 잘 안 맞을 때 그렇더라고요. 계란은요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게 터지더라고요. 옮기는 과정에서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미 이제 금이 살짝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주로 계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란은요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삶는 것보다는 강한 온도에서 팍 세게 삶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계란이 터지다가도 흰자가 빨리 응고되니까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더라고요. 불이 약하면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흰자가 기어나와요. 그래서 물을 전부 다 베리거든요. 가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계란 한 30개 삶을 때 한 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숙 계란은 이게 가장 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 한 10분만 타임 해놓으셔도 되고요. 타임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대충 한 감으로 10분 지났다 싶으면 꺼내시면 돼요. 이제 딱 10분 지났고요. 그리고는 장갑 끼시고 하세요. 뜨거워요. 자, 그럼 여기다가요. 계란을 이제 꺼냅니다. 별 터진 거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삶아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찬물에다가 담가둡니다. 그리고 살짝 미지근할 때까지만 조금 식히면 돼요. 미지근할 정도로 식혔거든요. 그러면 한번 깨서 까보겠습니다. 까실 때는 물에 이렇게 잘 안 까진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가놨다가요 다시 이렇게 건지시면 껍질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더 잘 까지거든요. 딱 반숙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반숙 계란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몇 번의 연습을 거친 다음에 하세요. 저는 커피포트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계란 전용 따로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소독해 놓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자, 물 약간 넣고 식초 한 스푼을 넣고요 이렇게 끓여줍니다.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게 소독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식초 넣고요. 이렇게 소독하고 이 물은 이제 버려두시면 돼요.
꾹 열어놓거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워두시면은요 남은 열로 인해 갖고 식초는 날아갑니다. 이제 한 번만 헹궈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계란이 터지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터져라 터져라 하니까 안 터져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계란에다가 충격을 조금 줘서 한번 삶아볼게요. 자, 이 계란을요 이렇게 바닥에다가요 이렇게 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금이 살짝 갔거든요. 저렇게 금이 간 거를 여기다가요 요 안에 지금 물이 있거든요. 살짝 넣는데 계란 넣으실 때 조금 이렇게 자, 한 개는 충격을 줬고 한 개는 충격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걸로 두 번 눌러서 끓여볼게요. 이제 끓기 시작하죠. 자, 이제 끓여놨고요. 자, 이제 한 30초나 1분 정도 있다가 이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켤게요. 자, 이제 한 30초에서 한 1분쯤 지나서 물이 온도가 조금 내려왔고요. 지금 물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계란이 잠길 정도 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불이 갔고요. 제가 이제 시계 알람을 한 딱 10분 맞춰놓아 볼게요. 자, 이제 10분 맞춰놨으니까 10분 그대로 놔뒀다가 건져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알람 해놓고 뭐 하셔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럼 대충 다른 거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감으로 한 10분 됐다 싶으면 이제 꺼내보시면 돼요. 물론 또 시간을 조금 더 놓치면 또 반숙이 조금 더 있기도 하는데 요 정도 한 10분 전후면 아까 제가 충격 줬던 계란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물이 넘친다든지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지도 않죠.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깨지면 만약에 이제 가끔씩 깨지는 계란이 있으면요 이렇게 깨지거나 아니면은 살짝 금이 가 있거나 영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안에서 터져 갖고 부글부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쳐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얼른 전기 빼시고 요거를 싱크대 위에 장갑 끼시고 이걸 얼른 싱크대 가서 물을 부으시든지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부글부글 끓는데 손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항상 조심하시고 전기기구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딱 계란은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충격 준 게 계란이 깨져도 주로 이렇게 잘 흘러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고온으로 익히기 때문에 얘들이 툭 터졌다가도 계란이요 흘러나오기 전에 벌써 겉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이 계란 계란의 겉부분을 먼저 익혀져 버리기 때문에 나오다가 용암이 급하게 흘러나오다가 바깥 온도에서 급격히 식어서 이렇게 몽글몽글 지듯이 이것도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생겨서 계란이요 터져서 나오려다가 끓는 물이 급히 얘를 이제 단백질을 응고시켜주니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던 게 더 이상 못 흘러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있나 싶어도 계란 하루에 한 개, 두 개 정도 삶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커피포트에 여기에 다 삶은 계란입니다. 제가 일부러 터뜨렸음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정도에서 삶아졌고요. 아니면은 보통 때는 어떻게 터지냐면요. 이렇게 금방 가 있고 이런 식으로요. 금방 가 있고 이제 나오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터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이었고요. 실온에서 했는 계란도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란이 뭐가 터진다 안 터진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계란이 충격이 가해진 계란이 터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란 두 개 가지고 만드는 계란장 해볼게요. 커피포트를 이렇게 한 두 개만 삶아가지고요. 이거 요 통 아시죠? 가장 작은 반찬통입니다. 요건 아마 소스통이나 아기 이유식용 통으로 많이 쓰일 텐데요. 여기 계란이 딱 두 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진간장을요. 두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물이거든요. 자, 맹물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한 반스푼 넣어주고요. 대파거든요. 자, 대파, 쪽파 뭐 있으면 다 괜찮아요.
약간만 이렇게 썰어 줄게요. 그냥 대파의 향이 우러나게. 그리고는 청양고추 없으면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섞어 주고요. 이건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 아주 약간만 넣을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 계란을 여기다가 담가 놓겠습니다. 자, 계란이 양념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이게 뚜껑을 덮으면요 눌리켜요. 이렇게 그러면 이까지 올라오거든요 양념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드시면 돼요. 한 끼 계란장 양념은 됩니다. 커피포트에 물을요 한 스위치를 두 번 누르고 10분 담궈 놓은 채 뒀다가 이제 건져낸 계란이거든요. 저거는 반숙 계란하기 참 좋습니다.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반숙하기 딱 좋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계란 반숙 삶기 딱 좋아서 저는 이제 저렇게 계속 삶아서 쓰거든요. 편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커피포트를 활용해서 계란 삶을 때는요 혹시나 깨져서 가끔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진짜 계란만 잠길 정도로만 잡으시고요, 만약에 가끔 터져서 넘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장갑 끼시고 바로 전기 빼시고 커피 물 버리시고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란은 그렇게 터지기만 하고 잘 새어나진 않는데 가끔 약한 계란이 그런 게 있더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계란장은 이렇게 두 개씩 식구 없을 때 딱 두 개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완숙도 가능해요. 이거는 완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두 번 아니고 세 번 누른 다음에 10분 담가 놓으시면 이런 완숙도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계란장까지 이렇게 해서. 계란장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한두 시간 있다 바로 드셔도 되고요. 내일 드셔도 되고. 그리고 계란은 이렇게 매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두 개 삶아 드시는 분들 몇 번 해보시고 그 커피포트에 이렇게 계란 삶는 그 요령을 익히셔야 됩니다. 익히셔서 나한테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상의무였습니다.